안녕하세요. 예안세무익의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기업 진단 이것만 알고 가자. 이번 시간은 제7강, 조기경보 시스템 실태조사입니다. 건설업에서 2018년 매우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조기경보 시스템의 도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 2월 4일이 바로 그 분기점이 됩니다. 2018년 2월 4일 이후로 이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고 조기경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보시면, 건설업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 기준에 대해서 재신고를 해야 하는 주기적 신고가 전격적으로 폐지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대신에 더 강력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기경보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건설업 등록 기준의 주기적 점검 및 불법 및 불공정 행위들을 상시 적발하는 굉장히 강력한 건설업 관리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바이키스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는 키스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조기경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가동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서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정보, 보증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필터링을 거쳐서 혐의 업체로 걸러내서 각 지자체의 업체 명단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정밀 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 기준 미달 업체로 확정이 되면 이제 실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1차, 2차로 부실 업체를 속간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것이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좀 무서운데요. 여기서 또 무서운 것은 저희가 주기적이었다가 상시적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즉, 그만큼 국가기관이 전산화를 통해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실 업체를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반증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조기경보 시스템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요. 저희가 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7항을 보시면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연 1회 정례화 하는 것으로 못 박아두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가장 제일 등록 기준 중 문제가 되는 게두 가지였었죠. 실질자본금과 바로 기술자입니다. 이것이 업종별 기준 미달이 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 미만이거나 또한 기술자가 퇴사 등 사유로 인원이 부족한 기간이 5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업종별 기준이 미달하게 돼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죠. 만약에 3년 내 동일한 사유로 적발이 되면 최악의 상황인 건설업 등록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즉, 실질자본금 미달해서 다시 또 실질자본금 미달로 걸리거나, 기술자가 미달되었다가 다시 또 기술자가 미달되거나, 이런 경우 이제 최종적으로는 건설업 등록 말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인해 실질자본금과 기술자에 대해 상시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럴 때 필요한 사자성어가 있죠. 유빈보안. 즉, 상시적으로 이 기준자본금과 기술자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업체에게 저희가 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태조사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